아, 연습실이죠. 연습실이죠. 네. 네. 연습실 이걸 찍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저 때가 아마 시간이 네. 저희가 밤을 새고 네. 아침에 아침이 아니었어요. 1시였어요. 아, 정말요? 네. 오후였나요? 오후 한 2시였어요. 저희 그 전날 새벽 3시쯤부터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35시간 정도를 밤을 샜다고 정말 힘들어 보이네요. 저건 연기가 진,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진심이에요. 리얼이죠. 네. 리얼입니다. 리얼 2PM이요. 레알 2PM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힘든 걸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디론가 네. 가려고 하나요? 네, 어디를 생각하면서 하이파이. 저렇게 기분이 좋아요. 아, 저 하이파이브 보면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아빠 주무시고 있는 태경이. 네. 웃으면서 자고 있어요. 아빠 미소. 아빠 미소였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춤추지 못하는 준수군이 있고요. 네, 다리 춤을 추서 다리가 아파서 저 신발이 예, 저 신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예. 아, 시작했어요. 신발 좋다. 어. 야, 저 빨간색 신발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네요. 네. 아, 팬사인회 신이죠. 팬사인회 때 제가 정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옥화백이라는 별명을 또 한번. 네, 태현 씨. 네.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팬사인회보다도 네. 더 여유로운 팬사인회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제가 굉장히 찍을 때 아침 일찍이었는데 네.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저기 계신 팬분들 중에서 사실은 저희 제작진이 숨어 있었다는 소문이. 아, 여기 말고 이따가 무대 쪽에. 아니에요, 여기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언제든지 계셨어요. 네, 네, 언제든지 계셨고 이제 슬슬 비열한 준수가 나올 때가 됐죠. 네. 아직은 아니니까 얘기 좀 하죠. 더. 어, 우영이 좀 귀엽게 나오네요. 여기서 아, 이제 비열 준수의 네, 나옵니다. 한 세트. 아, 비열 준수다라고.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정말 잘 따라하더라고요. 네. 신발 먹으면 안 되는데. 세상의 모든 비열을 다 갖다 놓은 표정. 아, 정말 재밌는 어우 지금 살짝 보여주신 게 예, 일단 비버의 우영이인가요? 아, 아니에요. 이게 명동이었죠? 명동. 네. 명동 걸어가면서 이제 왜 나만 저런지 모르겠네. 정말 좋아한다 준우 형. 네. 네. 자, 제가 지금 또 이때 감동이었죠. 딱 틀었을 때. 점프! 아, 많은 분들이 네.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희의 네. 다리의 힘으로 네. 저기 막이 내려지면서 수많은 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땠어요? 네. 아, 감동이었죠. 감동이죠. 감동의 대역사시 그, 어떻게 알고 또 와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알겠는지 사실 그 공연을 하면서 저 네. 사이에 그 느낌이 좀 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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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바로 아마 그 제작진 그렇죠. 분들이 아니었으나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웃으시는 분들이 아마 제작진 분들이 아닐까. 아무튼 고생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저 때 이제 저희가 공연한다고 네. 주위 상인분들께서 많은 또 배려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경찰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 네. 많이 해주셨고요. 우리한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해준 미용실까지. 아, 네. 저는 참 이 부분이 좋은 게 팬들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춤을 다 따라쳐주시니까 맞아요. 진짜 이때 감동이었어요. 네. 네. 그 전에 저희 안무 선생님이 가르쳐주셨다고 하시죠. 네. 사실 그 한 30분 정도 가르쳐줬더니 네. 하는 내내 네. 잘 따라해주시고 네. 30분이나?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저걸 찍으러 사람들은 저게 더운지 모를 거예요. 그렇죠. 폭염주의보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더웠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 팬분들이 그냥 저희는 그랬죠. 네. 이제 촬영하고 네. 들어가서 쉬고 네. 시원한 데서. 아. 근데 팬들은 이제 팬분들은 이제 그래서 네. 계속 폭염주의보에 네. 응원하고 아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많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도 그렇죠. 저렇게 두꺼운 후디와 자 네. 이때 나오죠. 비보이 꿈나무 우리 우영이. 아 굉장히 이렇게 갑자기 나무로 만들죠. 꿈나무. 갑자기 근데 이 와중에 또 돋보이는 신발들이 보이네요. 야. 그리고 이제 엔딩에 장식하는 저 포즈. 저 포즈 좋네. 그리고 이제 네. 모든 무대가 끝난 뒤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우리 2PM. 아 네. 굉장히 하나 소통하고 있어요. 스프리스 유로.